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자 강민영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1인 1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평생 직장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거를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참 대세인 것 같아요. 우버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도 한 대의 차도 없이 하나의 그 호텔도 갖고 있지 않은 이 회사들이 자산 가치는 지금은 굉장히 높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죠. 우리나라로 봐도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물건이 필요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 생산자와 연결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과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든 회사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이 밑에 9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여기서 한세 가지만 골라볼까요? 다 원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소득, 뭐 재정적 자유, 그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고 싶었었는데 지금 세 가지를 한번 골라 보셨나요? 여기에서 원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이름 삶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이 표인데요. 지금 내 나이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3살 때, 회사를 다닐 때 이걸 체크해 봤었는데, 마흔 중반 정도가 되니까, 팀장이나 임원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준비를 했어야 되고, 팀장이나 임원이 된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를 더 버티는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이긴 시간이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20대 초중반이면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60대에 은퇴를 해서 한 10년 정도를 더 사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한게 29이었어요. 늦은 게 아니었거든요. 30 정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은퇴는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50살이 되기 전에 거의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노후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사회생활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고,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죠. 소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물통 사업과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 이 마을까지 물을 길러주고 나서 그 페이를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된두 청년이 있었어요. 파블로하고 브루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브루노는 계속해서 물을 날랐었고, 이 파블로는 이 물을 날르면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브루노라는 친구는 이 물을 더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날르고 더 많이 날라서 돈을 더 벌었고, 파블로는 돈은 조금 덜 벌었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수도꼭지만 틀어도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봤더니 브루노는 몸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물을 날릴 수 없는 몸이 되고 그 소득은 끊겨버렸어요. 근데 파블로는 어느 순간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었고 잠자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시간에도 항상 소득은 계속 들어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권리소득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통 사업을 우리가 노동소득이라 그러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아니면 내가 셧다문을 열어야지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죠. 이 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직업은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인플로이 봉급생활자예요.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는 자영업자, 전문직, 요런 뭐 의사나 변호사나 요런 분들도 다 셀프 인플로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버시는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 이런 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한 소득을 벌고 있죠.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터 투자가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이렇게 돈을 그 주식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부풀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S 분면하고 B 분면입니다. 같은 사장님인데 S 분면은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한 2년 정도를 내가 어딘가에 가 있어. 근데 그 일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 소득이 더 커지고 이런 일은 비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2년 정도 갔더니 가게가 망해 있어. 뭐 이렇게 되면은 S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샷다문을 열어야지만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 왼쪽 E하고 S 여기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95%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5%에 있는 돈을 나눠 갖고 있대요. 그리고 B하고 I 4분면에 5%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95%에 있는 돈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B하고 I 4분면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물통 사업을 노동소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E하고 S 분면이에요. E에 있던 사람들이 S로 가고요. S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E로 가는. 그리고 왼 오른쪽 4분면은요. 권리소득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시스템 사업이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죠. B분면에 있는 사람들과 S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른쪽 4분면에 넘어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B분면에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삼성이나 LG 같이 이런 기업을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사버리면 됩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아예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죠. 세 번째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를 내가 차리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맥도날드 하나 차리는데 한 8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위치에 따라 좀 틀리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들고 그 번화가 쪽 강남이나 이런 데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투자를 해놓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맥도날드는 그이 8억을 투자를 한 거를 이게 상속받은 이런 8억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이 8억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해서
자산을 굴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합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합류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검증되어 있는 제품과 검증되어 있는 회사에 내가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왼쪽 사분면에 있는 거를 물통 사업, 노동소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시스템 사업,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뭐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 수산업 이런 거라는 걸 1차 산업이라고 했죠. 그럼 2차는 제조, 가공업 이런 것들을 했었고, 3차는 유통 서비스. 요로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요, 거의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동네에 뭐 슈퍼도 거의 안 보이고, 철물점 거의 안 보이죠. 또 거의 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대기업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죠. 앞으로의 4차, 5차, 6차 산업은 시스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컨텐츠가 있는 산업이고요. 안티에이징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반도체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앞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앞으로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삼성도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소비자 참여형, 소비자 주도형 구조로 이제 바뀌는. 예전에 1970년도, 80년도에는요, 우리가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200원짜리가 1000원에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80%는 유통비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5천원짜리, 6천원짜리 화장품이 백화점에 갔더니 15만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부터는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고요. 홈쇼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 유통을 간소화하면서 200원짜리가 1000원이 아닌 8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가게 됐었고, 요즘은 홈쇼핑도 굉장히 많이, 인터넷 쇼핑,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1세기에는 이제 생산자가 조금 더 높은 질의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유통을 더 없애면서 직거래 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러면서 400원짜리가 소비자 혜택 가는데 7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죠. 뉴스킨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떼다가 누군가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하는 소비자와 본사랑 연결만 시켜주면 본사에서 바로 직접 택배로 소비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그 재고가 쌓일 일이 없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질 좋은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있는데 정말로 주위를 둘러보면은 안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죠. 안 좋은 다단계 피라미드의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투자 금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얼마를 투자해야 돼? 거기다가 예전에는 금융 다단계라니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얼마 투자하면은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하면은 뭐몇달 뒤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투자할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합법이 될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제품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생필품인지 재구매가 가능한지 재구매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생필품이 아니고 한번 사면은 재구매가 뭐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안 나는 것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그 재구매로 인한 권리소득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다음에 독점적인 제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지,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회사하고 뉴스케인을 투잡으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될까 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회사는 4년 동안 대학교를 나와서 어학연수 2년 동안 갔다 와서 힘들게 취직을 해서 4년 정도를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연말 보너스에다가 조금 있으면 또 진급도 있었어요. 매달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다니게 되면은 대출을 잘해줍니다. 카드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끌어다 쓰다 보면 월급이 하이패스처럼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못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팀장님하고 임원진들의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자, 저렇게 살기가 싫은데, 저렇게 되기가 너무 싫은데, 그래서 진급이 하기가 무서웠는데, 다른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킬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경력으로 다른 데를 가도 그게 그 삶인데. 뉴스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었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삶이 누구나 살고 싶은 꿈꾸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걸 선택해도, 회사를 선택해도, 줄스캔을 선택해도 나는 열심히 할 건데, 어디서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업을 하셔도 되고 투잡을 하셔도 되고 부업이나 알바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투잡하고 부업의 차이는 투잡은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들이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부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죠.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하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예요.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은 노동소득을 하면서 노동소득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아기를 낳고 생활이 너무 빠듯해지니까 대리운전을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둘다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자산을 쌓는 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로 제품을 파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우면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러면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요거는 이 강의를 듣게끔 해주신 분한테 꼭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